보이스피싱 문자를 보내는 가상의 인물인데 출업체나 수사기관을 사칭해 38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그 정체가 포착됐습니다. 7년 5월에 이제 전화번호가 저한테 입수됐어요. 필리핀 마닐라에서 약 한 400km 정도 떨어진 곳에 박 씨 같은 사람이 있다. 저희가 박 씨를 검거하기 전에 코렌데스크를 확인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총기 중무장을 하기 때문에 필리핀 사법기관과 같이 한 2주 정도 잠복을 했습니다. 잠복해서 여기서 잡아야겠다. 1세대 보이스피싱으로 알려져 있죠. 일명 김미연 팀장. 교수님, 드디어 검거가 됐네요. 원조라는 말을 여기에다 쓰는 게 적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원래 우리 맛있는 음식 만드는 곳 원조 무슨 집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찌됐건 이 사람은 전화금융사기 원조격입니다. 이 사람 사건은 반드시 한번 그 다루고 가야 될 그런 인물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경찰이 끝없이 추적을 해서 이 조직원들은 상당히 많이 구속이 됐습니다. 예. 체포가 됐는데 드디어 그 우두머리 박 씨가 이번에 검거가 되면서 정말 속이 시원한 이런 그 예, 결과를 나왔습니다. 다들 김미영 하면 여성분을 떠올리기 네. 쉬웠는데 막상 잡고 보니까 건장한 뭐 남성이었잖아요. 예. 이 박 씨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 일단은 박 씨는 이제 총책이고요. 예. 박 씨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고용해가지고 김미영 팀장 역할을 한 여성은 중국에서 검거돼가지고 수감 생활 중에 있어요. 아, 가짜 김미영. 예, 가짜 김미영은. 자, 그러면 그 총책인 박 씨는 어떤 인물이 있냐? 이거 사실 뭐 여기 우리 권 교수나 저나 경찰 출신인데 사실 좀 쑥스럽고 창피하기도 합니다. 알아요. 예, 뭐냐면요. 이 박 씨가 과거에는 경찰관이었어요. 이 사람이 95년도에 경사로 특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버 수사팀에서 근무하면서 아마 일을 열심히 잘했던 모양이에요. 예. 범인도 많이 잡고. 본인이 잡던 게 보이스피싱 같은 거예요. 나중에는 그 우리 이제 경찰에서 초급 간부라고 그러죠. 경위로 특진까지 했던 사람인데 그런 노하우, 수사 노하우를 살려가지고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고 뭐 한마디로 이제 지금은 그냥 범죄자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예. 더 나쁜 범죄자죠. 그렇죠. 사실 어찌 보면 공직에 몸을 담았다가 그렇죠. 범죄자가 된 거니까. 아니 근데 그렇게 특진을 할 정도로 실력도 좋았고 인정도 받았다는 얘기인데 네, 예.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쩌다가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에 빠지게 된 겁니까? 이 사람이 결국 중간에 고만두게 되는데요. 해임됐어요. 아. 왜 해임이 됐냐면 본인의 지인이 아는 사람이 어떤 사건에 연루됐던 모양이에요. 그때 그 사람한테 가짜 증서를 이 사람이 하나 만들어가지고 줬다가 그게 들통이 나서 이제 이른바 그냥 잘리게 된 거죠. 예. 그러면 그만두면서 바로 그럼 보이스피싱? 아,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나름대로 이제 해임되고 나서 뭐 국내에서 여러 가지 이것저것 사업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잘 풀리지 않아서 이제 힘들었겠죠. 예. 그러다가 과거에 본인이 처벌했던 보이스피싱 그 범죄자를 알게 된 거예요, 만나게 된 거예요. 그들의 제안을 받고 그 승낙을 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일인데. 네. 그래가지고 2010년경에 중국으로 건너가서 네. 2011년경부터 이제 그 이른바 얘기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전담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경찰에서도 인정을 받았던 능력으로 예. 범죄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건데 그럼 2011년부터 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다면 예. 이 저질렀던 피해 건수, 피해 액수도 예.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뭐 잘 아시겠지만 김미영 팀장입니다. 전화 안 받으신 분 거의 없을 정도였었어요. 그 피해자는 한 수천 명 정도 되고요. 예. 그다음에 피해액은 뭐 알려진 거는 80억이에요. 그러나 뭐 신고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 이런 것까지 따진다면 암수율이라고 그러죠. 최대로 추정해보면 한 400억 정도 그 이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00억을 하려면 혼자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규모가 그렇죠.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거기 조직원이 한 400명 정도 됐다고. 400명 정도?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대 규모의 그 국제 금융사기 조직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범죄 집단이네요. 집단이죠. 예, 맞습니다. 자, 이 박 씨는요, 지금 교수님 말씀했던 걸 빌어서 말씀드리자면 사이버 범죄에 대한 지식을 이용해서 완전 범죄를 목표로 삼았던 겁니다. 기가 막혀. 지금까지 이 박 씨가 어떻게 범죄 행각을 벌여왔는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일선 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에서 인정받았던 박 씨, 일명 김미영 팀장. 하지만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서 해임되고 그는 새로운 길을 걷는다. 선한 일을 쫓는 방향이 아닌 정반대의 삶을 선택한 박 씨. 중국으로 출국해 경찰 시절 인연이 있던 보이스피싱 전과자들과 작당 모의를 시작하는데. 이게 금융권에서 대출 거부당한 20만 명이란 거지? 네, 네. 야, 이거 싹 다 문자 돌려. 불법으로 사들인 개인정보를 이용해 문자 사기를 지시하는 박 씨. 안 걸린다니까? 나만 믿어, 나만! 그 누구보다 경찰의 눈을 피해갈 방법을 잘 알고 있었던 박 씨. 망설이는 조직원들을 뒤로하고 그는 강력하게 일을 추진해간다. 우선 은행권 대출에 실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30분 내 즉시 대출이란 미끼 문자를 던진 박 씨. 오케이. 보내기. 네, 안녕하세요. 콜센터입니다. 문자를 받고 대출 상담을 해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콜센터인 척 위장. 보증보험 가입비 명목으로 당당하게 돈을 요구, 갈취했다. 같은데 보증보험료 돈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이거. 본인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 저는 이상호라고 하고요. 본인 담당 검사입니다. 담당 수사관님 통해서 사건 내용에 대해서 경위 설명 들으셨죠? 이해가 좀 되십니까? 김미영 팀장 역을 담당할 여직원을 고용한 이후 더 포악해진 조직. 본인의 사건 번호를 좀 알려드릴 거예요. 아라비안 숫자로 2014 조4 숫자 엉이 도용 사건입니다. 검사님 따로 내선으로 연결을 해드릴 거예요. 계속 노출 중이시니까 전화 끊어지지 않게 좀 조심해 주시고요. 최대 추정 금액 400억 원이라는 피해를 끼쳤다. 하지만 악한 범죄에 영원함이란 없었다. 2021년 10월 4일 그가 검거됐다. 예, 경찰청 인터폴 계장 전재홍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13년에 사건이 처음 저희한테 접수가 돼가지고 17년 5월에 이제 박 씨 조직원에 관한 전화번호가 저희한테 입수됐어요. 그때 당시에 추적해보니까 뭐 이렇다 할 만한 게 없었고 작년 20년 9월부터 예, 본격적으로 추적이 시작된 거죠. 알고 보니까 이제 조직 총책은 그 외국에 있었던 거죠. 필리핀에서 박 씨 공범들을 7명을 검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제 현지에 있는 정보로부터 박 씨 같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것은 한국 사람이 굉장히 적은 곳인데 필리핀 마닐라에서 약 한 4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인산착의 박 씨가 매우 흡사하다. 그 얘기를 듣고 토렌데스크가 그쪽을 직접 갔습니다. 가서 이제 그 사람이 정말 그 박 씨가 맞는지 피의자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2주 정도 잠복을 했습니다. 잠복해서 그 사람 사진과 예전 사진과 좀 비교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항상 총기 중무장을 하기 때문에 필리핀 사법기관과 같이 검거를 한 겁니다. 그 박 씨가 지금 그 피해액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봐야죠. 그걸 보고 이제 그거 가지고 피해액을 환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 범죄에서 가장 교묘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여성 팀장을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성이 팀장이다 이런 지위를 갖고 있다라는 후광을 이용한 범죄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임무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불특정한 다수한테 이제
무작위로 뿌리는 거죠. 그냥 무작위로 뿌려가지고 아무나 그렇게 뿌려가지고 이제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 뭐 이런 그 문자로 보내면 내가 어떤 그 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희망을 갖게 됩니다. 신용불량이어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만 봐도 그때만 해도 획기적인 거죠. 획기적이죠. 그 뭐 엄청난 기대에 차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석의 단계로 넘어가는 심리적 작용이 정지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죠. 또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그래서 이제 피해자들한테 전화를 걸고 절차상에 네. 잘 모르는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럼 이 아이디어 전부 다 아까 얘기했던 그 총책 박 씨가 생각이 된 거예요? 이제 박 씨가 직접 고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김옥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자기가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했을 때 취약하다는 것을 이제 이 범인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저 본인이 저 보이스피싱 금융범죄를 다루던 사람이잖아요. 수사하던 사람이 어느 정도 기본이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전문 용어 은행 대출 관계 뭐 이런 거는 또 그 아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도움 받아갖고 하나의 시나리오를 딱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완벽하고 주도 면밀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실제 금융기관 대출 과정이랑 별로 안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일단 이 조직은 저축은행인 것처럼 완전히 포장을 합니다. 연락처나 전화번호도 다 1588. 아 많이 쓰죠. 1588. 1666 이렇게 은행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런 번호들, 콜 번호들을 경하게 이제 그 같이 사용을 했고요. 특히 그 가짜 신분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의심하는 분들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거나 팩스로 보내주는 거죠.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신분증을 와요.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의심을 다 했는데 정말 그 직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의 신분증까지 보고도 의심한다는 것은 자기가 정말 벗어날 수가 없는 어려움이죠. 아니 이 종머리로 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지. 그렇죠. 정말 안타깝죠. 초창기 그이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제 그 가족 납치. 맞아요. 그 많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수사기관 사칭 이런 것이 가장 많이 나왔는데요. 이 가족 사칭 같은 경우에 왜 피해를 많이 당하게 되느냐를 저희들이 연구를 당시 해봤는데 사람들은 어떤 급박한 상황이 생기면 그동안의 자신의 경험으로 이것을 대처하려고 하는 본능적인 대응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은 그 이후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뭐 너의 아들을 납치했다 내가 이렇게 막 우는 소리를 들려주면 이 아들이 지금 이 시간에 학교에 가서 뭐 도서관에 있는지 뭐 어디에 가 있는지 경찰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 되는데 그 확인 단계를 못 넘어가게 만드는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사기 범죄는요 단순히 금품을 사치하거나 편취하는 범죄가 아니고 피해자의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입니다. 맞아요.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내가 이런 거에 넘어갔구나 진짜 평생 모아놓은 내 자녀들이 나한테 준 돈 평생을 노력한 이 한 번에 이 영혼이 파괴되는 이런 범죄죠. 원조 보이스피싱 김미영 팀장은 검거에 성공했지만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 건수는 계속 늘었고요. 피해액은 지난해만 7천억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날마다 19억 원씩이 빠져나갔던 겁니다. 아직도 숨어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많을 텐데 이 사람들에게 교수님들께서 한마디씩 해주시죠. 네, 지금 방금 인터뷰에서도 보셨듯이 검거되지 않는 사건은 없습니다. 반드시 경찰이 끝까지 추적해서 체포를 합니다. 한마디 하자면 끝까지 당신들을 추적하고 있으니 범죄를 멈춰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경찰에서는 지금 10월 12일부터요 내년 1월 11일까지 석 달간 3개월간에 걸쳐서 전화 금융사기 범죄단체에 가담한 사람들 그 사람들 자수기간을 설정을 했어요.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자수기간에 좀 자수를 하고 범죄만 멈춰주면 좋겠습니다. 네, 김미영 팀장은 10년간 우리 경찰에 정말 끊임없는 추적 끝에 검거를 했습니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전자금융 사기를 막기 위한 전자금융 사기 전담반 오늘 시간은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나눴던 얘기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VCPC 피해자들 보통 이제 전화를 통해서 싸게 대출을 해주겠다 아니면 뭐
가족이 누군가 잡혔다, 돈을 요구하는 전화가 있는데 은행도 그렇고 정보기관도 전화를 해서 누구한테 돈을 전달해 주는 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전화가 와가지고 돈을 요구한다 그러면 다 뭐 의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